아, 이거 엘클라시코가 벌어졌는데. 피케죠. 근데 트로피를 보면은 바라 아 하긴 피케도 아, 거기 뭐 트로피는 네, 이건 트로피는 미안합니다. 야, 여 바로 얘 피케는 없는 트로피가 없을 걸?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피케가 없는 트로피는 뭐 그런 거 있죠. 하나네 FA컵. 아니면 K리그 트로피. 이런 거. 아, 챔피언십 트로피. 세군다 트로피. 이런 게 제가 없지. 어떻게든 좀 부정적인 요소를 한번 끼고 싶었거든요. 예. 아, 근데 피케. 예. 대단하네요. 네. 오, 지금 생각보다 근데 발란이 좀 있는데. 발란이 있다고? 아니야. 아, 이건 피케예요. 이건 피케예요. 네, 이건 네, 피케예요. 무조건 피케입니다. 네, 이건. 네. 또 리더의 역할도 후방에서 잘해주잖아요. 피케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키엘리니와 슈크리니아. 키엘리니입니다. 무조건 키엘리니죠. 예, 슈크리니아는 네. 앞으로 더 커야죠. 키엘리니는 예. 그렇죠. 이게 키엘리니입니다. 라모스죠. 네, 라모스입니다. 네, 라모스. 아, 여기 오면 8강 되게 명확하네. 어, 쉽네. 예, 네, 명확해요. 네. 네. 리드거하고 아까 누구랑 붙었죠? 소크라티스. 아니 나는 움티티가 작년에 하나도 못 뛴 게 크지. 예, 괜히 이게 임팩트가 물론 리디거도 부상을 당했습니다만 움티티가 지난 시즌을 통으로 날려먹은 게 임팩트가 좀 있네. 저는 만약에 지난 시즌 그냥 제대로 뛰었으면 되게 별거 없이 그냥 움티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누가 하지? 좋아요. 전찬. 왜 안 받아? 받아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거 이제 조추첨을 봐야 되는 이 시각에. 진짜 뭐 하는 뭐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얘 약간 내 스타일 같아. 밤에 전화 해 놓고 아, 아니 안 받는 거. 저 밤에 전화 하면 이 시간에 전화 하면 저 절대 아무도 전화 안 받아. 아, 예. 어떤 누구한테 전화가 와도 안 받거든요. 아하. 네. 한 번만 더 연결해 보고 다른 사람 아니면 넘어갑시다. 우리가 정해 봅시다. 다른 사람 너무 늦은 시간이 나서 지금 사실 네, 자정이 넘어갔잖아. 하, 누구 하죠? 김태환. 김태환. 아 시청자 사람. 아 근데 그냥 우리 아는 사람을 합시다. 우리 아는 사람. 어, 지현이 형은 이제 저기 좀 있으면 조 추첨 그거 이제 할 거고. 네. 예.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냐 너는. 그러니까 나도 없어. 나 움티티야. 넌 움티티야? 어, 움티티야. 그래? 자, 움티티 하겠습니다. 움티티야. 네네. 네. 네, 움티티죠. 네. 나는 움티티라고 봐. 어허. 어. 좋습니다. 네. 자, 움티티 갑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네. 티아고 실버, 토비. 티아고 실버요. 저도 티아고 실버입니다. 네, 티아고 실버입니다. 네. 스피드하게 갑니까? 네. 시간이 남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또 거의 앞으로 위로 가면 또 힘들 거예요. 또 시간을 일부러 늘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 저희가. 네. 아, 이거 미안합니다. 반다이크. 아, 이게 근데 아, 솔직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4강급 대진인데 반다이크입니다. 반다이크. 네. 네. 고딘입니다. 저는. 아, 그래? 고딘이죠. 지금 에이티 마드리드의 두 줄수비의 중심 디에고 고딘 아니겠습니까? 진짜 한치의 고민도 없이 고딘이야? 난 고딘이에요. 그래? 네. 홈메이스 진짜 존나 좋은 수비수인데? 여기서 안 좋은 수비수가 어딨어요? 무스타피오. 저는 고딘. 아니 뭐 고딘이 대단한 수비수인 거 알지. 당연히. 근데 이렇게 단박에 딱 고딘이란 말이야? 근데 고딘이 많아. 그렇고 뭐 고딘은 고딘한데... 확실히 많아요. 어... 네. 야, 씨. 그래 고딘으로 합시다. 고딘. 이건 뭐 지금 채팅창에 고딘이 많네. 네. 네. 보누치고요. 보누치. 예. 자 이제 8강입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센터백이잖아요. 예. 수비 능력만 봤을 때는 고딘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빌드업의 어떤 시작, 아. 바르셀로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런 걸로 본다면 피케도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뭐 트로피도 피케가 훨씬 더 위죠. 큰 게 큰 걸 많이 땄지만 그래도 이 수비수 센터백에 걸맞는 선수는 더욱더 더 맞는 선수가 디에고 고딘이 아닐까. 아 이거 졸라 못되는다 이거. 난 기본적으로 고딘을 좋아해요. 아, 인텔 가서 더 그렇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고딘이 많아. 아 이 피케도 사실 수비적으로 되게 좋은 선수인데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좀 가리는 감이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피케가 더 많다고? 알았어 알았어 투표. 그래. 예, 투표합시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유튜브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지루한 부분 다 자르니까. 잘라나가니까. 야 이거 오늘 센터백이 투표가 많네. 아 이 센터백이 빡세네. 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고딘이에요. 그런가?
고딘 많이 할 겁니다. 생각보다 고딘을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고딘 뭐 인정합니다. 네. 쩌는 수비수인데 난 아까 그 고딘 훈메스도 약간 이거 난 고딘이 고딘을 저평가한다기보다 피케랑 훈메스가 야. 여러분 지금 투표 진행 중입니다. 투표해 주시고요. 지금 약 2,900명께서 네, 어우 많이 아, 보시네. 우리 방송을 좀 예. 보고 계십니다. 아, 좋습니다. 형은 고딘이죠. 전 고딘. 저는 사실 피케예요. 야, 예. 해볼까요? 열어볼까요, 우리? 열어보죠. 아, 피케가 630표, 고딘이 449표. 아, 그러니까 저는 피케가 가지고 있는 것 대비 조금 저평가 당하는 수비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은근히 고딘도 많이 좀 아, 그럼 주셨습니다. 아, 최고의 수비수니까. 네. 이게 여기서부터는 제가 봤을 때 실력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네. 이런 선수들이 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수비수들인데. 그러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의 투표 결과로 인해서 저는 피케를 뽑겠습니다. 반다이크죠. 반다이크긴 한데 보누치도 약간 어떤 지금껏 보여준 어떤 능력을 봤을 때는 비빌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끼가 인테르와 밀란과 그 유벤투스를 다 먹이는 그따위 그 멘탈 그 다음에 저 이 이거 이 문신 아 여러 가지가 쓰레기입니다. 네. 개자식. 네. 꺼져. 알겠습니다. 반다이크. 수비 너무 잘하니까. 예. 예. 네. 이건 티아고 실바. 이건 티아고 실바입니다. 네. 네 이건 티아고 실바죠. 예. 이게 네. 움티티가 내가 봤을 때 부상 없이 뭐 어떤 그 계속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중심이 되었다라면 좀 고민도 해볼 만하지만 이거는 티아고 실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나는 이거 인기상으로 봤을 때 라모스가 맞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의 관심도나 여러분의 어떤 그 언급하는 어떤 횟수를 봤을 때 저는 근데 키엘리를 되게 좋아해요. 알아요. 예. 네. 진짜 멋진 수비수예요. 키엘리니. 그리고 키엘리도 나름의 어떤 득점력이 있어요. 클러치 능력이 있어요. 이 친구도. 저는 라모스거든요. 네. 저는 라모스 역시 저 더러운 성격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선수가 그런 거 다 빼고 수비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인기 이런 거 다 외모 이런 거 레알 마드리드라는 어떤 프리미엄 이런 거 다 빼고 봐서도 라모스 때문에 바란이 어떤 자기의 똥 싸는 거 가려지는 것부터 사실 굉장히 라인을 올리는 스타일의 팀이고 수비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 자체가 공격과 미드필더에 방점이 있는 스타일의 팀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라모스 혼자 라모스가 있으니까 맡겨놓고 우리 간다 이렇게 하는 팀인데 유벤투스는 사실 무게중심이 수비에 있잖아요. 거기에 핵심이라는 거 키엘리니가 대단한 수비수라는 건 있지만 저는 그래서 혼자 하드캐리하는 수비 능력은 라모스가 좀 더 위에 있지 않나. 저는 사실 여기서 라모스를 뽑아야지만 유튜브 댓글이 평화로워요. 저 그걸 알고 이 얘기를 있습니다. 한순간 네. 파이어다. 왜 파이어야. 야 일부러 뽑네 막 이러면서. 아니 그게 평화로운 건 맞아.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키엘린입니다. 아 이거 이거는 선호도가 있잖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 8강 정도서부터는 취향이에요. 네, 네. 네. 찬우형한테 한번 전화해볼게. 아 그래. 네. 또 찬우형 라모스로 할 수도 있어. 아, 왜냐면 찬우형은 유벤투스 선수를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네 여보세요. 네 형님. 네. 바쁘세요? 또 WPT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되게 막 어렵진 않는데요, 형님. 네네네. 키엘리니하고 라모스가 붙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려운데? 뭐. 예? 네. 네? 어려운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종윤이는 라모스인데. 근데 종윤이와 저하고 의견도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저는 키엘리니거든요, 그래도. 아, 진짜? 네.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찬우 형. 예. 채팅창에서 대다수 얘기가 찬우 이거 보고 있었으면서 안 보는 척 오지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알겠습니다. 네네. 네. 라모스. 아 라모스예요? 왜 유벤투스 싫어해서 그런가요?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네요. 네. 잠깐. 아니 근데 네. 라모스랑 키엘리니가 그러고 보니까 둘 다 풀백 뛰다가 센터백으로 바꾼 것도 비슷하네. 비슷한데, 그, 라모스가 뭔가 아무래도 일단 트로피 들어올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평가가 계속해서 높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키엘리니가 그 세간의 평가 약간 좀 낮지, 조금 낮지 않나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라모스가
라모스는 그러니까 풀백에서 세비야에서 넘어간 이후로 계속 줄곧 그랬는데 사실 켈리는 또 한때 방황도 많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보면 피오렌티나 갔다가 저기 무슨 풀백 못해서 다시 돌아왔다가 막 그런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서 사실 저는 켈리도 되게 높게 평가하는데 그래도 긴 기간 동안 정상급 수비수라는 평가를 봐도 라모스를 조금 더 높이 봐야 되지 않나. 아하. 아주 아슬아슬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놈 감사합니다. 아니 뭘 감사해요. 예. 네. 계속 계속 이제 WBC 시청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또 또 전화할게요. 네. 형님.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이거 진짜 보고 있었나 본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그지, 그지. 부정을 못하는 게. 부정을 못해. 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아 WPT인가요? 내가 봤을 때 보면서 새끼들 이제 전화할 때가 됐는데 아, 예. 영주 형한테 전화하고 좀 4강쯤에 전화할 끼다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8강에 좀 일찍 아주 전화하니까 당황하셨어요. 네, 8강에 전화하니까. 네. 라모스, 라모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자. 라모스 완전 개인정하고 라모스를 뽑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뽑느냐는 취향의 문제인데 제 취향은 켈린이었어요. 네, 라모스도 인정합니다만은 켈리가 너무 아까워. 네, 라모스로 하겠습니다. 또 엘크리다. 야 피케 저는 라모스입니다. 저도 라모스예요. 네, 이건 네, 라모스죠. 이건 라모스예요. 네, 이게 저는 피케가 더 팀 단위의 수비를 하는 팀이라고 봐요. 바르셀로나가. 네.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진짜 라모스 믿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셀로고 카르바할이고 라파의 바란이고 라모스 없으면 얘네 다 구멍되는 애들이야. 그거를 혼자 똥 다 치우는데 워낙에 더러운 저 멘탈이랑 성격 지랄 맞은 성격 때문에 그게 평가 절하되는 거지. 이건 라모스입니다. 라모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결국. 결승은 정해져 있네요. 반다이크 대 라모스로 네. 가겠네요.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동시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라모스. 반다이크. 와, 라모스예요. 네. 저는 반다이크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뭐냐면, 저는 이렇게 대인 1대1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예, 부드럽고, 유려하게. 거기에 대해 저는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네. 와 어떻게 수비를 저렇게 쉽게 하지? 이 생각이 들어서 아 맞아요. 네 반다이크 뽑았고 그동안의 커리어나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을 봤을 때는 라모스죠. 라모스죠. 챔스 3연패 네. 주역 중에 주격이니까. 그렇지. 네. 와 근데 나 이건 이건 뭐 너무 어렵다. 네, 반다이크를 뽑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네네. 네, 네. 이거 투표합시다. 시청자도 많으니까. 야, 이거 지금 5대 5인 것 같아. 네네 네, 5대 5예요 네. 지금. 야 이거 투표 궁금하다. 야 센터백이 이거 투표가 많이 나오네. 아 라모스가 대단하긴 하다 진짜. 라모스 진짜 대단한 수비수예요. 네. 정말 대단한 수비수예요. 야 이거 돈 없어가지고 뭐 중국간이 많이 해도 진짜 그래도 라모스 여러분 대단하네요. 이렇게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 자 투표 걸었습니다. 네. 여기 점점 투표 인원이 많아졌어. 네. 소크라티스 리디거드 680명 있고 모스타피움 메스트 750명인데 1000명에서 고딩피케네. 네. 이거 더 많이 하겠네. 왜 많아진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와 리디거 누가 올라도 상관없어. 야 예. 둘이 엇비슷해.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피케하고 막 고딘하고 했을 때는 야 이건 내가 갈려줘야 얘기해야 되겠다. 되겠다. 갈라줘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투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투표 진짜 해줘야 돼. 지금 WPT 세트백 누가 우수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게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센터백 최고자 최고 강자를 뽑는 거니까. 그렇지. 이건 진짜 취향이에요. 그리고 수비한 스타일이 조금 달라. 근데 왜 라모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팀 스타일 때문에 라모스가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서 라모스가 없으면 물론 리버풀에서도 반다이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가 명확하게 두 눈으로 봤지만 저는 라모스가 없다면.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 리그 3연패는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반다이크는 그거 같아요. 팀을 바꿔놓았다. 아 맞죠? 얘 한 명으로 팀이 달라졌다. 리버풀이 반다이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는 천지 차이거든요. 다른 멤버는 똑같더라도 반다이크 만약에 빠져서 거기에 이를테면 무슨 로브랜이 들어와 있어. 그럼 리버풀 솔직히 말해서 빙신이에요. 맞아요. 네. 반다이크 있으니까 달라진 거지.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 공개합니다. 1500명 했어요. 1500명 거의 절반 했어. 네. 와! 자, 결과는요? 자, 결과는
이야, 6대 4 정도네요. 네. 네. 이건 제가 봤을 때 여지껏 보여준 게 라모스가 더 많다. 아, 예. 그러니까 현재 폼은 지금 반다이크 지금 보면 나이가 5년 차예요. 그러니까 반다이크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라모스는 정점에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라모스가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WBT 센터백 우승 선수는 라모스입니다. 예. 와우. 자, 어차피 볼까요? 우승 부스타피 이렇게 나오고 랭킹 보기 한번 볼까요? 아, 보자. 네. 야, 반다이크가 우승 많이 했네. 야, 반다이크가 많네. 네, 반다이크. 여러분이 한 그 대결에는 반다이크가 우승을 많이 했네요. 그 다음이 라모스네요. 네, 그 다음이 라모스. 그리고 피케. 피케. 무스타피가 왜 사지? 정신 나간 이씨. 아, 이거 지금 돌았냐? 야, 무스타피가 4위가 왜 있어, 저기에? 어, 킬리도 높네. 아, 당연하지. 그 다음에 어, 고딘. 고딘. 어. 그 다음에 라포르트도 많네요. 라포르트도 있고. 김유정. 네. 그 다음에 맥와이어. 랑글레도 많이 있네요. 확실히 반다이크가 무스타피 어떻게 4승을 4위 딱 해놨네. 반다이크.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구성한 WPT 중앙 수비수 편은 마무리하겠고요. 우리가 다음은 또 어느 포지션 하죠?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네. 야, 그것도 재밌겠다. 개재밌죠. 수비형 미드필더는 또 스타일들이 천차만별이야. 그래. 이를테면 캉테 같은 스타일도 있고 아니면 공을 쭉쭉 뿌려주는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네. 네.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